아휴, 문제가 많어. 그냥 울고 싶죠. 난 내가 울고 싶어.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어. 응, 나도 모르겠어. 왜냐면 언니가 점집을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좀 다녀봤을 거야. 그럼 듣는 소리 맨날 똑같아. 나도 똑같은 소리 하기도 싫고. 자, 무당이니까 점을 봐야 되겠죠.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또 사람의 마음도 있어. 언니를 바라보고 있으면 언니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는 언니가 결정하는 건 맞아요. 그쵸? 근데 언니가 지금 여기 진단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. 예, 방울 들어본 적 진짜 없어요? 나는 확연히 딱 떴거든? 방울이 보여. 언니한테. 누구가 한번 잡아보라고 해서 한번 잡아본 적 진짜 없어? 꿈에서 꿈에서 봤어. 그 꿈에서 본 거야? 내가 보면 이 상세 방울은 아니고, 이런 동자 방울. 방울이 한 개가 아닌데, 여러 개가 보여, 지금. 언니한테. 봐. 동자 방울이 보인다고. 그런 꿈은 좀 많이 꾸는 편이에요. 머리 그 이런 아프고, 그죠?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언니 어떨 때막 구역질도 하지 않아? 내가 지금 막 구역질도 하고 싶고, 막 미치겠어. 몸이 너무 안 좋아요.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. 왜냐면요, 물론 무당이 되는 거는 신령님이 계시니까, 그죠? 오시니까 무당이 되지만 또 신령님을 따라서 허주 잡신들,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도 언니한테 너무 많이 붙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구역질이 나고 그런 거는 그 신령님만 계시면 당연히 그럴 일이 없잖아요.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많으면 난 코가 아프고 막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눈을 못 뜨겠어. 이러거든.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저 엄청 크게 보이고, 와, 이건 오늘 보통 분이 아닌 분이 오시겠다.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우리 할머니는 맞대. 맞아. 이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. 그런데 본인이 마음이 50대 50이야. 과연 맞을까?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?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맞다고 하니, 왜냐면 방울이 너무 잘 보여. 자기가 방울을, 다른 건 모르겠는데, 내가 화경으로 봤을 때는 방울을 잡는 게 보여.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물어본 거야. 혹시 어디 가서 테스트 받지 않았냐고. 방울 잡지 않았어요?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, 그 뜻은 아마 방울을 잡지 않을까? 본인이.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. 자는 맞다. 방울을 잡을 수밖에 없는 팔자다.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길도 쉽지는 않아. 분명히, 그죠? 그런데 인간으로 살기도 쉽지도 않아. 왜? 제 눈에는 본인 이런 몸도 아프고 뭐 하는 일도 잘안 되고 우리가 말한 신가물 이런 것들이 느껴진 게 벌써 10대 때야. 네, 10대 때 19, 뭐 17, 요때쯤 넘어갈 20살 때 전이라고 나오거든. 그러니까 10대 후반쯤부터 자기가 내정신을 못 살았을 거야. 좀 많이 힘들게 살았죠.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. 내가 그랬잖아. 신령님은 올곧은 신령님만 딱 오면 좋겠는데 허주 자신들이 많이 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정신으로 안 살았다. 이런 소리가 나오고, 그러니 버티고 버텨본 거야. 결혼도 해보고, 아이도 낳고 살아보면 또 될까?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안 됐을 거야. 그치? 잘 너무 안 돼. 힘들어. 지금 남편분을 넣으셨는데, 이 남편분도 내가 뭐가 크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는 거는 잘안 보여요. 이 사람이 뭐, 글쎄, 내 속을 썩인 건 있겠지, 분명히. 그런데, 그렇게 정말 아이도 떼어놓고, 그렇게 뛰쳐나올 만큼의 큰 잘못을 했어요? 이 남편이?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? 그쵸. 이 사람이 뭐, 폭력을 저질러서 본인을 뭐 때리거나, 그런 건 전혀 없었죠. 그러거나 뭐 아니면 뭐, 바람을 막, 뭐, 여자를 두고 어디 애를 놓고 살거나 이러질 않았어. 그냥 내 마음에 안들 뿐이야. 그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. 끊어놓는 거야. 본인이 신령님을 받드는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게 끊어놓는 거야. 못 버텨. 요만한 것만 말투만 들어도 막 신경질이 나서 못 살아.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. 내 눈에는.
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합치고 싶어요? 그냥 아이만 보면 언니가 혼자서도 힘들잖아.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맞는데.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. 이상하게 남편이랑만 있으면 그 집이 내 집 같지도 않고 약간 끊어놓는 거야. 되게 좀 가면은 되게 막 남의 집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이 눈치 보이고 막 약간 막 손끝만 스쳐도 막 소름 막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소리 질러거든요.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.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.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아닌데 그렇게 돼.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미안할 정도로 손끝만 스쳐도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사치니까. 그렇지. 내가 막 내가 벌레야? 뭐 어쩌죠? 막 이럴 때도 많았어요. 기분 나쁘잖아요.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내가 원래 잘 놀래서 그런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. 아 근데 그게 요즘에 딱 제가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은 것도 너무너무 심해지고 더 가라앉아 언니. 더 가라앉아서 더 못해. 일도 못하겠고 이 무기력함은 어떻게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. 완전히 혼 빠지는 거지 뭐. 네. 내가 내 정신 아니야. 어떨 때는 밥 한 끼도 안 먹다가 어떨 때는 미친 듯이 먹게 되고 네. 어 그래도 밤에 더 먹을 거야 아마. 네. 우리가 귀신밥 먹는다 그러지. 그러니까 자 결론은 나왔어요. 언니가 편하게 아 편하게 글쎄 무당이 된다고 편하지는 편하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. 그런데 이것도 내 팔자고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셔서 어 그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.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그래서 있잖아.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운들, 허주 잡심들 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좀 재놓고 언니가 올곧하게 그렇게 제자로의 길로 가면 남편하고 합의는 괜찮을 거예요. 그때서야 합의가 들어오지. 남 지금은 안 돼. 방해를 놓기 때문에. 되는 게 지금 될 수가 없어 언니. 하는 게도 없고 될 수가 없어. 만약에 된다면 누구 하나 무당을 아무도 안 해. 살 길이 방법이 보인다면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그러자 신줄이 온다 신이 내려오신다 신줄이 있다 그러면 이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면 혹시 눌러나 볼까 피해 볼까 방법을 봤는데 언니는 너무 와 있어. 너무 많이 와 있어. 언니 눈에 가득해 지금. 터지기 직전이야. 지금. 그래서 그런 거야. 근데 그분들이 왜 앞장서지 못하냐면 또 내가 얘기했잖아. 이런 허주 잡신들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오지 못해. 언니가 그래서 더 힘든 거야.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.